IT 제품을 만들어 세상에 선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합의점을 찾는 일. 17년 동안 제품 책임자로서 제가 걸어온 길입니다. 이제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정책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의원 이혜민입니다. 국회 첫인상. 낯설지 않음. 이유는 뭘까? 다 일하는 곳. 지금 기분은? 일신 우일신. 성격은 어때? 초긍정 성격. 매력 포인트. 나는 몰라요. 삶의 원동력. 가족 구성원. 내게 구글은? 많이 배운 곳. 10년 후의 나. 후회 없는 삶. 등에서 땀났어요. 선거를 저는 후보로서도 경험을 했지만 선대위에서 미디어 본부장으로서 선대위 활동도 같이 했었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기였고 여러 유권자들이 말씀을 해주신 말씀들 그 다음에 만났던 순간들을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그 순간들이 모여서 선거 전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다 보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하세요. 네, 그 중에서 살금살금 다가오셔서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100에 100 다 저도 개발자예요. 개발자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뭐랄까 조용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지만 그 현장까지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당원 가입했습니다. 저도 개발자예요. 했었던 게 가장 또 기억에 남네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조용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에만 빠져서 살았었던 기억이 나고요. 학력고사를 보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새벽에. 지금 뭘 해야 되지? 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수학 실력 2-2 이제 이과생들이 보던 실력 2-2를 펴서 그 문제를 풀면서 앞으로 뭘 할지 생각을 해보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전자계산학과 요즘 이제 컴퓨터 공학과라고 부르는 컴퓨터를 전공하는 건데 내가 컴퓨터를 전공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들어가진 않았고요. 컴퓨터를 켜보지도 않고 들어갔으니까요. 집에 있었지만 그거는 대학생 오빠의 컴퓨터였었고 그래서 들어가서 굉장히 방황을 했어요. 재수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다가 그 정도의 노력이면 한번 덤벼보자. 여름 방학 동안 먹고 자면서 코딩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박사 과정을 휴학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에 집중을 했었던 그 시기에 처음으로 살림이라는 것도 해보고 육아라는 것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저는 재취업을 안 하겠다라고 이제 남편한테 선언을 했었고 남편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재취업을 한 다음에 이게 아니야 라고 스탑을 하는 건 가능해도 거꾸로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는 재취업을 안 하겠어 집에서 있겠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의 이력서를 막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연락 오고 삼성에서도 연락 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보통 제품 책임자, 내부에서 미니 CEO로 이제는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어떤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았는데, 우선 굴코리아의 여성 첫 프로덕트 매니저고 여성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1호, 이렇게 굉장히 첫 번째 타이틀을 많이 달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에서 저한테 부여했던, 기대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버시티 관련된, 다양성 관련된 것이 있어서 여성 개발자 수를 늘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들어갈 때는 한 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본사로 이동을 하게 될 때는 두 자릿수로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네. 과학기술 쪽이 이대로 나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은 과학기술계 쪽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인지를 하고 있었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던 부분이고, 대표님께서 내놓은 가치,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인이 주도해서 예산이며 여러 가지 플랜을 잡아야 된다, 그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었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네, 그 일주일 사이에 비행기표 끊고 문만 왔습니다. 지금 R&D 예산 삭감 문제는 그냥 아 예산이 삭감됐네, 내년에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라 현장은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대학은 연구실이 폐쇄가 되고 있고, 연구자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고, 재학생들은 해외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꽃나무에 내년에 물 줄 테니 올해는 버텨랑 같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 연구 관련돼서의 연속성이랄지 예측 가능성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 모든 걸 스탑할 수밖에 없는 되게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어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추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과학기술 쪽에 대한 이해 더하기 어떤 식으로 일이 되게끔 만드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조율을 하면서 목적은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막 싸우고 정쟁이 벌어진 가장 큰 것은 목적은 같을지라도 사다리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목적지까지 내 사다리만 갈 수 있어, 옆에 사다리 걷어차.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일을 만들어서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이야. 목표가 같다면 가는 길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지금까지 해왔었던 경험들을 살려서 가능하면은 이제 정글짐에서 함께 손잡고 이제는 길을 찾아가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국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이혜민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국회, 다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이혜민.